네, 이 자리에 김학규 용인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용인 시민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김학규입니다. 우선 용인 시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경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출범한 민선 5기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방재정의 악화 등 대내외적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민 본위의 행정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 알뜰하고 건전한 살림살이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 행정 혁신을 통하여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개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이 김학규 용인 시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절반을 지나서 임기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한 해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회도 있으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가장 지난해 좀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네.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네. 우선 수도권 남부에 화장장례 문화를 선도할 평원의 숲이 작년 12월 28일 개장했습니다. 93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에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해서 의료급여 사업,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통합방위, 계약심사 등 31개 부문에서 우수, 최우수 등 표창을 받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경전철과 관련하여 국제중재 결정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을 지불하기 위해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점과 네.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역북지구 개발사업과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투자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확보하고 각종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 31개 부문에서 이 표창을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는 이 용인시장은 재정 문제인데 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공무원들이 월급을 반납하기까지 했는데 시장님도 네. 좀 반납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사무관급 이상 작년에 그 봉급 인상분을 전부 반납함으로 해서 시민들께 그 공직자들도 자구 노력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31개 부분에서 네. 뭐 일을 한 게 아니라 표창까지 할 정도로 잘했는데 그건 뭐 공무원들의 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2천여 공직자들이 또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성원과 각계각층에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많은 고마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용인시 그러면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경전철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그래서 공무원들이 월급도 반납하고 상당히 부자인데 곳간이 비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경전철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4월 다시 이제 뭐 개통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예.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경량 전철은 금년 4월 말 공식 개통을 목표로
차량 20량을 동원해서 실제 운영을 가정한 시범 운전을 1월 16일부터 90일간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한편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칸소스 자산운용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연 5% 남짓 이자율로 3천억 원의 출자를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예. 경량전철 운영은 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션 코리아가 3년간 위탁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예, 예. 또한 본격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운영인력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수도권 통합 환승 시스템 구축은 전철 분당선 기흥역과 네. 경량전철 구갈역의 환승 직결 통로가 완성되는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앞으로 경전철 운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요즘 그 이미 경전철이 운행 중인 곳에서 네. 이 수시로 다 자꾸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도 좀 시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들의 불편 또 시민들이 신뢰하는 경전철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 경전철 때문에 뭐 지난해 뭐 5천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용인시 하면 재정난 이렇게 네. 밑고루가 형성이 될 정도로 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시의 곳간이 이렇게 사정이 안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는 작년 경량전철 민간 투자 사업비 지급을 위해 지방채 5,15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2015년까지 지방채 조기 상환 재원 확보로 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힘겨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까지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162억 원을 확보하고 공약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축소해서 2133억 원 그리고 세원 발굴 효용 가치가 없는 시유지 매각 및 경영수익 사업 창출 등 세입 확충 등을 통한 2,616억 원 확보로 총 4,911억 원의 채무 상환 재원을 네. 마련해서 시 재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재정 위기 상황은 우리 시의 재정 규모나 잠재력, 발전 가능성에 견주어 볼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2015년까지 채무 조기 상환이 차질 없이 실시된다면 2016년에는 재정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약간의 저 시민들께서 허리띠만 조금 졸라매시면 긴축 재정을 운영하시고 시에서 이러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거고 네, 네. 재정에는 공직자들부터 우선 예. 마른 수건을 예. 짜는 심정으로 그게 절약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용인 도시공사도 재정난이 좀 뭐 심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좀 도시공사에 좀 이 용인 도시공사에 좀 체제를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또 신규 PF 사업 제한으로 용인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북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용지 매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되어 토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아울러 덕성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갈 역세권 개발 사업 채비지 매각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공사 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용인 도시공사의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통해 1본부 2팀을 축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했고
각종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재정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신뢰받는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뭐 부동산 경기가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뭐 잘 운영해 나가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시장님한테 좀 뭐 지적되는 사항을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용인시가 이렇게 저 재정난이 어렵고 이런데 그 뭐 공공청사는 뭐 열 개를 넘게 짓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네. 지난 2005년 10월 3개 구청과 12개 주민센터를 추가로 승인받아 기존의 일출장소 2읍 6면 10주민센터와 함께 2005년부터 연차별 신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축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7개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였고 2013년에는 2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동 주민센터가 신축되며 2015년까지 289억 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4개 주민센터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 보정모현종합복지센터는 2009년부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사업으로 시기를 조절하면서 2016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이와 같은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설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 및 중단, 공사기간 연장 등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부에선 공공청사 신축으로 인한 복지 예산 부족을 우려하시는데 예. 올해 용인시 복지 부문 예산은 3,244억 원으로 전체 예산 1조 2,562억 원의 25.8%를 차지합니다. 전체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 예산은 468억 원이 증가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된 사업은 올해부터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입니다. 뭐 이쪽에 공공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에 대해 들어갈 그런 복지 예산이 줄거나 그런 건 없다. 오히려 복지 예산은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복지 부문 예산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늘었지 줄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김학규 시장께서는 민선호기 3년 차인 올해 시정 운영 목표로 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떤 건지 좀 네. 소개 좀 해 주시죠. 민선 5기 3년 차 올해의 시정 운영 목표를 살기 좋은 도시, 희망 있는 도시, 웃음 있는 도시, 상생하는 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 중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생활 여건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올해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교지구 상연교차로 개선사업, 관광객을 위한 MBC 드라미아 진입로 개설사업은 올해 완료토록 추진하는 등 교통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수단인 장애인 특별교통차량을 36대 확보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돌출형 버스 승강장을 구축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요 범죄 취약 지역에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가스, 전기 등 재난 취약 보호 가구에 대해 정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살기 좋은 도시와 함께 말씀하신 게 이제 희망이 있는 도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희망이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우선 2015년까지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인해 가용 재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 위기 상황이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이 재정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예산 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여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하여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어루만지는 복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기흥 노인 복지관과 모연 종합 문화 복지 센터를 조속히 건립 추진하고 종합 양육 지원 센터 착공과 시립 어린이집은 현재 28개소를 2016년까지는 33개소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4월 되면은 저 신분당선 이제 분당선이죠? 분당선이 네, 저 지금 용인 구간은 완전히 다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이 경량전철과 저 뭐야 이 환승을 하는 환승역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아까 신갈역이라 그러셨죠? 신갈역과 구갈역. 기흥역인가요? 네, 기흥역이 환승역. 기흥역이 환승역이 되겠죠? 네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체계가 각각이라 지금 환승 할인이나 환승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작년에 개통한 분당선 연장 전철의 개통으로 네. 수원 및 서울 강북 그리고 왕십리까지 이제 그렇죠. 갑니다. 예, 예. 광역 교통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예. 이는 수지구를 관통하는 신분당선 연장 전철과 기흥구와 초인구를 연결하는 용인 경전철 등의 철도 사업과 어우러져서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철도 중심의 녹색 교통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량전철 환승 추진은 올 4월 말 경전철 개통에 맞춰 통합 환승 할인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구갈 역사와 기흥 역사 승강장 간 환승 직결 통로 설치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2014년부터 통합 환승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흥역 주변 24만 7천 제곱미터의 역세권 개발 사업은 분당선 연장선과 우리시 경량전철 환승센터 주변 지역을 상업용도 목적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 또한 토지 소유주와 용인도시공사 간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금년 중 가시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용인시에 뭐 지난해 말에 뭐 획기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용인의 장례 문화를 선도할 용인 평원의 숲이 이제 완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민들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떤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용인 평원의 숲은 6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예, 화장로 예. 10기, 봉안당 4만 3,700기, 자연장지 1만 3,000기, 그리고 12실 규모의 장례식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예. 용인 평원의 숲은 관내외 주민에 따라 가격과 시설 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은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이하늘장사정보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봉안당은 용인시민 누구나 유고를 안치할 수 있으나 용인 관내외 개장유고를 봉안당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6개월 이상 우리시에 거주해야 하며 예. 관내 시민은 평원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봉안당에 유고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화장의 경우에는 관내 시민은 10만 원, 관외의 경우는 90만 원이며 봉안당 사용료는 15년 기준 용인 시민은 30만 원, 관내 시민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용인 평원의 숲은 장례, 화장, 봉안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명품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용인 시민들의 장묘 예식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장묘시설 현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영래도 뭐 그다지 다른 대표도 비싸지 않고 오히려 싼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한 편입니다. 예. 지난해 또 용인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용인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좀 표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용인시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는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예향 용인의 면모를 회복한다는 구상으로 작년에 용인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또한 1200석 규모의 포운 아트홀도 개관하였습니다. 예. 생활 속 문화예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소규모 문화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문화예술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방안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와 풍부한 문화예술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뭐 문화재단 그 수장을 그 지역 전문인으로 모셔다 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다른 데는 저 주로 이제 공직 출신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서 칭찬들이 많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를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네. 네. 그렇게 아주 유능한 분이 와 있습니다. 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수기업 유치와 경제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시장님께서도 워낙에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좀 구상하시는 게 많으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대도시에 걸맞는 미래 설계를 바탕으로 도시 기반을 갖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성장 동력으로 남사북리 공업지역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 유치 전문위원 2명을 채용하고 기업 유치 센터를 설립했으며 기업 유치 추진단도 구성 완료함과 동시에 기업 유치 시 포상금 지급 조례를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는 기후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출산이 문제인데 어디 가장 큰 게 이제 기후 변화입니다. 녹색 성장 프로젝트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에도 많이 접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르신 맞습니다. 예, 그 주제가 되고 있는데 용인시의 녹색 성장 분야 계획 또 뭐 시가 추진하고 뭐 특색 사업이랄까 이런 게 있으십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시의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는 신재생 그린시티 용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예.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사업으로서는 친환경 행복발전소 설치 사업과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타운에 태양광 및 지열 등 4,300kW급 행복발전소를 설치했으며 2013년에는 금머리 쓰레기 매립장에 21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 설비인 용인시 및 행복발전소 2호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녹색길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사업도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녹색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변 짜투리 땅에 녹지 공간인 녹색 쌈지 공원을 만들었으며 휴양림에서는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숲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은 시대의 소명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 정책으로 환경 위기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까지 고민된 용인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학규 용인시장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 남겨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은 보람과 아쉬움이 수없이 교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민이 부여해준 소명과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시민 여러분의 소망을 채워드리고 함께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공직자의 지혜와 의지를 모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작은 꿈과 희망이 담긴 시책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 의지와 실천을 바탕으로 저와 2천여 공직자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사랑과 행복으로 웃음꽃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규 용인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학규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